신비롭고 로맨틱한 미스틱 하이드팀입니다. 어서오세요. 신비롭고 로맨틱한 미스틱 화이트. 정말 눈부십니다. 미스틱 화이트. 네, 어떤 신곡을 준비하셨어요, 부인? 네, 노래 제목이 인어공주인데요. 네. 인어공주처럼 짝사랑에 빠진 여자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럼 저 광희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선아 씨 의식하지 말고 지금 예. 미스틱 화이트 분들 중에 누가 제일 예쁜지 하나, 둘, 셋. 선아 씨 의식하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솔직하게. 강지영, 강지영. 아, 너무 예뻐. 아이 광희 씨. 강지영, 강지영. 아이 광희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다섯 명 중에 어떻게 한 명을 뽑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쟤는 맞아요. 다 아름다우신데. 다 예쁜데. 왜 강희 예쁘다고 했잖아. 아, 됐어요. 저도 그러면 굳이 뽑자면 광희 씨랑 현우 씨 중에 현우 씨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자, 미스틱 화이트 팀 진정하시고요. 다음 무대 소개해 주세요. 리지 씨 제발. 알았어요. 네, 먼저 크리스마스 선물 김상규 씨의 I Need You. 또 첫사랑의 떨림 써니힐의 무대와 감성 충만 만능돌 비욘에이포의 굿바이 무대. 네, 먼저 감미로운 기타 선율이 돋보이는 100%의 무대 함께 보시죠. 뮤직 스타트.